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으라. 11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 오늘 사랑하는 권혁빈 목사님 저희 여성 예배에 오셔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목사님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해 주십시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김미정 목사님은 되게 똑똑하세요. 똑똑한데 보통 똑똑하면 사람이 차갑고 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 깊은 그런 사랑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두 가지 다 있어서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김미정 목사님 모시고 온 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성예배 한번 와달라고 목사님 부탁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고 하셔서 제 머릿속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제일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여인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지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우리 그 이전 헌금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오해할 거라고.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괜히 또 부담을 드리고 그런 것도 제 자신도 또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바꿨는데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설교 30분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랑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놀랄 때도 많고 더 많이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헌신 때문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한 분은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겠다.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을 떠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잘 설명해 드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자매는 자기 언니에게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에 아직 정말 주님을 만나거나 그 깊은 뿌리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되는구나. 그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다고 해도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포도나무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가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가지는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얇기 때문에 이렇게 축 늘어져요. 그래서 포도나무 키우는 데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 가지들을 다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지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는 이 땅에 깔려 있거나 땅에 이렇게 치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들은 열매가 없대요. 땅에 닿아 있으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삶이 그러지 않나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닥에 헤매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신다. 저는 그 표현을 읽는 순간 좀 섬찟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를 안 하는 아이들은 싹둑 잘라가지고 다 아궁이 속에 집어넣으신다라 이런 걸로 저한테 설명을 해준 것이 제 뇌리 속에 늘 박혀있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 의미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물론 전도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단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운데요. 그 뜻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닿아 있는 이 가지를 왜냐하면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도 잘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에 이 가지를 집어들어서 받쳐주거나 햇빛을 잘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잘 돌보주거나 이렇게 집어서 올려주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잘라버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정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놔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역의 위치에 놔둘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둘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고난의 자리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지금 페루에 가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아이를 열흘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보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보내기 싫은 마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막 차를 타고 막 열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훈련과 은혜와 축복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들어서 그 자리에 두게 한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어쩌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사람들과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자리든 그것이 내가 서 있기 싫어하는 자리든 그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결과들,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도 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가만히 보면 아홉 가지 성품이에요.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홉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마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치 율법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행하고 또 실천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율법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 본질상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저에 자리 잡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이를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표현을요 오늘 본문에만 6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사실 문학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이 문학적인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그리고 글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입니다. 그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거칠지 않고 잘 다듬어져 있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표현을 짧은 구절 안에 6번이나 쓰는 것은 문학적으로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이 요한이 어휘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눈을 감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구절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접목될 때까지 그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돼요. 모든 것은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의 의미도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 뜻에 맞던 그렇지 않던 내가 원하던 것이든 원치 않던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 불사름이 언제나 어떤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불 속에 던져버릴 그럴 이 불 속에 로 사용해야 되는 만큼 별로 가치가 없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은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채 하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보물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게 되므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선교사님의 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풍습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결혼하는 풍습입니다. 어떤 풍습이냐면 결혼을 하려면 그 신부의 집에 이 신랑들 사람이 찾아가서 이 총각이 따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암소 세 마리 정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 처갓집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암소가 네 마리도 될 수 있고 세 마리도 될 수 있고 두 마리 한 마리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그 마을의 청년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장사 수단도 좋아가지고 돈도 많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암소 세 마리인데 아주 아주 정말 그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면 암소가 다섯 마리까지 올라가는. 여러분은 몇 마리 잡고 시집을 오셨나요? 근데 이제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리타라고 하는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타의 아버지에게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협의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 마을에 이게 그 이 청년이 그 마을에 그 엄친아였기 때문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 이제 링고가 장가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했을 때는 암소를 한 마리만 줘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리타는 아주 평범하고 특별히 아름답지도 또 특별히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링고는 그 아버지에게 암소를 무려 8마리를 주고 그 처녀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한참 뒤에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그 마을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마을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간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녀의 눈은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또 정말 밝고 그래서 그 표현을 정말 천상의 귀족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사리타를 만나는 사람마다 푸근함을 느꼈다고. 그래서 어느 마을 그 사람이 그 링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암소를 주고 데리고 왔냐고.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저의 안목은 평범합니다. 다만 저는 사리타를 너무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소중한 가치도 표현하고 또 그 여인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어서 8마리의 소를 주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암소 8마리를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가 이 여인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오늘 글을 읽다가 정말 이런 이 이야기가 다시 연상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은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사람 더 예뻐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더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사랑받았을 때 그 흥분감이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그 흥분이 얼굴을 그 약간 더 빨갛게 만들고 입술도 더 빨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눈가에 있는 그 그늘 있죠. 다크서클. 이거를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다는 그 흥분에서 나오는 우리의 몸의 호르몬이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더 사랑스러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나를 위해서
이 지푸라기 같은 이 버려질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내 감정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 다른 사람은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 여러분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젯밤에 잠 잘 못 자서 생기는 한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고 잠시 동안 일어나는 내가 아직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면서 더 예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예뻐지세요.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예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또 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몰라요. 또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의 기준에 맞춘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아, 당신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뭐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뭐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고 뭐 몸에 근육도 없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뭐 부자도 아니고 이렇게만 평가한다면 그거를 듣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다면 그건 너무나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감옥에서 그의 젊은 생애를 마감할 즈음에 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아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아시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주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시각이 내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뭐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7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가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하나 될 때까지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하고 후회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두 번 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신명기 설교할 때 제 7계명 간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최근 한 몇 달 전에 한 예배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저희 공동체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두시지 않으셨듯이 그 죄는 암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유혹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죄가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떠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제가 좀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죄가 있던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던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여전히 거하셔야 됩니다. 떠나라고 한 건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죄를 해결하라고 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 사랑을 막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십시오. 목요 여성 예배 빠지지 마세요.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까지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그때까지만 거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떠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 관계의 열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고 관계를 위한 덕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는 아니에요. 간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간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늘 머물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손길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쏟아지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8절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열매를 마지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꾸준히 사랑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하세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드신다면 여러분 그 드시는 그 자리에 계십시오.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내가 좋아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의 범절에 맞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보기에 옷 입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고 이제 대학이 있고 또 대학이 촘촘히 있고 그렇게 크지 않은 어학연수원 몇 개 있고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있고 또 어학연수원 다니는 사람 친구들이 한 70명 정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몇 명을 초대했냐면요 97명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영국만 해도요 거기 그 제가 있던 도시에는 한인 마켓이 없어요. 한국 음식도 없고 그래서 떡볶이 주고 순대 주고 뭐 김밥 주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초대장도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 청년부 회장이 그때 이제 의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초청장을 주다가 보통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이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옷차림만 봐도 알고 또 얼굴 봐도 이렇게 저처럼 눈 찢어지고 뭐 이러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뻔한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아 한국 사람이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거니까 그 사람이 한국말로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무시한 거죠. 근데 그 청년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되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사랑의 훈련이다 생각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에 거슬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됐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남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자녀가 방황하는 시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순식구가 있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저 사람이랑 같이 사역하기 어려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맺게 하는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완벽한 성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그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안에 거하는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 상황에 순종하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내 감정이 변해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훈련은
그 순서를 반대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을 때,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위선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환한 미소를 지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웃음 지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웃으려고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왜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냐면, 아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시 정도에 제가 이메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그때 그 또 어느 그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한참 통화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신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메일을 제가 열었는데 제가 모르는 한 분한테 이메일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자세히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 이메일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인데 CGN TV로 제 설교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볼 정도로만 읽고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메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디자이너고 또 꽤 알려진 이렇게 자기 일에서도 성공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과정들을 쭉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를 악물고 울었고 그걸 읽었고 또 아이들이랑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처절하게 절망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관계에서 늘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자기가 알겠대요. 그리고 어떤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했는데 내 안에서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런 풍성한 이런 열매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그 제가 좀 재밌었던 분은 자기가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아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또 아직 나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사랑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부러져 있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집으시고 들으신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거하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마저 부인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기쁨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면서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닿아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내 안에 기쁨도 내 안에 사랑도 내 안에 어떤 즐거움도 없이 그냥 와야 되니까 또 맡은 일이 있으니까 누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혹시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는 이 자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충전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또 사랑의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